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생방송 복지TV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엄마와 딸의 이효정입니다. 춘향아 외쳐 부르는 가수 서경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전화 한 통화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나눔 노래자랑. 네. 오늘 또 어김없이 수고를 함께 해주실 박미애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서정호 씨, 장애인 달인 거 아시죠? 그럼요. 장애인 달인 4월을 맞아서 오늘 네.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바로 전남 장성군의 장애인 콜택시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하, 그래요.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이 네. 탑승도 할 수 있도록 버스에 네. 버스에 탑승도 할 수 있도록 네. 해서 네.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네.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가졌을 텐데 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남광역이동자원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용요금도 일반 택시 요금의 30%가 싸게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하나 둘 들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아직도 곳곳마다 장애인분들이 네. 장애인 이렇게 콜택시가 너무 좀 부족해서 탄이죠. 네. 그렇죠. 저 장애인뿐 아니라 네.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이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저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네. 전에 네. 우리가 또, 네. 또 참여 방법을 그렇죠? 설명해 드려야죠. 네. ARS 060-608-1004번에 오셔서요. 자, 지정곡 1번 부르기,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 네. 저희와 지정해 놓은 지정곡 9곡 중 부르실 곡을 선택하시고 노래를 부르신 후에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방송 참여 원하시면 3번 네. 그리고 다음날 참여를 원하시면 4번을 선택하면 되고요. 네. 만약에 부르고 싶은 노래가 네. 지정곡 중 없을 경우에 무반주 참여 네. 2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네. 참여 방법은 네. 유정 씨 말대로 네. 뭐 그다지 이렇게 동일하니까 네. 네. 힘들지 않겠죠? 네,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전화 수화기에서 그 예쁜 목소리로 안내하는 그렇죠. 그 아가씨가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ARS 전화는 30초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네. 네,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효정, 서정우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네. 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손님 힘차게 네. 그리고 두 팔 벌려서 부산 반갑게 북구에서 오셨습니다. 네. 권기복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봄이 반갑습니다. 봄이 오는 4월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지요. 꽃도 피고 네. 뭐 뭐든 생물들 생소해지는 이런 계절 아닙니까? 좋지요. 네. 사방 뭐 이런 놀러 다니고 뭐 그래들 지냅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요즘은 뭐 요즘 봄인데 네. 특히나 벚꽃놀이나 이렇게 봄놀이를 가실 예정이신가요? 봄꽃놀이 혹시 다녀오셨는지요? 아직 안 갔다 왔어요. 아직요. 예. 네. 네, 가시고 싶으면 어디가 가시고 싶으세요?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뭐 가족도 없지만 뭐 우리 영가 할머니들 둘이 있는데 네 뭐 꼭 어디 가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이렇게 아직 우리 권기복님보다 좀 어려도 뭐 어디 봄꽃놀이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귀찮아서 안 가지고. 예. 뭐 또 집 앞에 나가면 꽃이 예. 꽃의 물결이니까요. 잠깐 뭐 이렇게 들에 예. 이렇게 바라봐도 꽃이 예. 막 하얗게 피어 있고 노랗고 이러니까 마음만 이렇게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역동의 계절이라서. 예. 네, 영감 할머님 손 잡고 가시죠 왜? 그 이거 뭐 밖에 나가면 전부 꽃인데 뭐 꽃 보러 그때 뭐 그. 네. 간다든가 뭐 그런 거. 맞아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네. 이렇게
봄나들이 가는 것보다도 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 드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방송 보시고 이게 또 유득히 취미이신 것 같아요. 막상 나가서 돈 쓰려면 돈도 아깝고. 자 오늘 저 유리벽 사랑한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노래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노래 하실 건가요? 아, 이 노래를 뭐 신청했는데 뭐 이 노래로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예. 네. 그럼 이제 그 부인하고 영감 할머니 둘이 삽니다. 그러시는데 그 부인에게 예. 지금껏 몇 살에 결혼하셨죠? 하기는 29에 했는데 네. 아. 그 아내에게 예.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 신청하죠. 뭐 같이 살고 뭐 서로 아껴주고 뭐 그래면 되지요. 뭐. 경상도 아니, 그런데 부산 스타일. 아니, 오래 이렇게 사셔서도 네. 이렇게 그렇게 할 말이 없나 봐요. 아니, 쑥스러워서. 그래, 여보 사랑해. 그동안 참 못해줘서 미안해. 주문해보세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원래 또 경상도 분이잖아요. 뭐 됐다 마 자자 먹자 됐나 그래.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님 예. 늘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이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이효정 씨와 함께 노래를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래 네. 잘 불러주시고요. 이효정, 네. 이효정 가수님은 내가 하면 이 방송이 이게 그 생길 때부터 네. 이 방송이 그 이거 때부터 네. 이 방송을 내 보고 했는데 네. 이효정 가수님은 뭐 내 보기는 항상 낮에 보고 저녁에 보고 낮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많이 아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박진도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리벽 사랑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8.9점 네. 보너스 9점이 이러구나. 네. 첫 번째 손님부터 좋아요. 차분하게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이효정 씨 네. 이제 봄이 왔잖아요. 네.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죠. 네. 자, 이 시간대 되면은 함께 네. 물어보는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네. 장애인달을 네. 맞이해서 4월달은 장애인에 관한 퀴즈를 그렇죠.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 외쳐볼까요? 네. 장애인달의 네. 퀴즈 트로트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것은 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입니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버스라고 할까요?
자, 먼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번, 스쿨 버스, 2번, 저상 버스, 3번. 고속버스. 자, 정답을 아신 분은요, 네. ARS 060-608-1004번입니다. 네. 자, 퀴즈 참여가? 네, 4번입니다. 그렇죠. 4번을 누르시고, 2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2번을 누르시고, 네. 전화를 놓고 기다리시면 저희가 세 분에게 먼저 네. 선물을 드리고, 네. 또한 분에게 즉석, 즉석식품.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자, 즉석 생방송 참가자.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는 즉석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윤석수 어머님이신지요? 예. 어디 사셔요? 경북 경산이에요. 경북 경산이에요. 예. 어머니, 매학년 몇 반이세요? 7학년 일반요. 7학년 일반이시구나.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한 말씀 더 드리고 한 노래 할까요? 예. 예. 아니, 뭐 노래 무슨 곡목, 네. 가마귀 검타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네. 거지고 소꺼머니는 너뿐인가 하노라. 거지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쏟냐. 그렇죠. 거지고 소꺼머니는 너뿐인가 하노라. 네. 이 시절을 내가 왜 울려 하면은 네. 초등학교 때 배운 시거든요. 예. 근데 저번 주에 뭐 가마귀 아. 일본이 뭐 가마귀 어쩌고저쩌고 하시대. 네. 그래서 내가 온 예. 아무나서 봤어요. 아유, 그, 보냈어요? 뭐 잘못된 건 없었죠? 예. 깜짝 놀랐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외우시면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련만은 시절이 이야. 하수상하니 얼똥말똥하느라. 이야, 머리 네. 좋으시다. 오. 가노라 삼각산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련만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얼똥말똥하여라. 이야, 어머니, 멋집니다. 산천은 이거 하되 잉그른 간데 없네. 어즈보 태평년을 꾸미던가 어머나, 하노라. 어즈버. 태평년을 어즈버. 꾸미던가 하노라. 네. 네, 박수. 아이, 감사합니다. 좋은 시두 분, 멋졌어요. 저도 한수 읊어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찔레꽃 신청하셨는데. 예.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노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주세요. 무슨 시를 읊으면서 어즈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뜻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예, 잘 예. 모르시는구나. 아라는 뜻입니다. 아, 아, 네. 아, 네. 어찌하셨어요? 아유, 제가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네, 그래요. 정수하겠습니다. 네. 자화자찬. 8.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뭐 명품 프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즉석 참여자 또 네,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녕하세요. 참여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학.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신지요? 여기 면목동이에요. 면목동? 네. 예. 제가 이게 항상 이 프로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저기 임자 씨의 산마을 선생님이요. 산마을 선생님. 네. 아. 근데 이게 좀... 처음 하는 게 돼갖고 될라나 모르겠어요. 아유. 아, 처음 하시는 거세요? 예, 예. 네, 처음 연결하니까 어떠세요? 아, 떨리죠. 떨리죠? 예. 연결된다, 전화 온다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리시나요? 예, 그러죠. 아이, 어머니, 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6학년 5반이요. 그 처음에 선 볼 때하고 그런 기분으로 떨리신가요? 그거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가슴이 막 방망이질 치죠? 예, 근데 노래를 할까 모르겠네. 너무 떨려갖고. 아니, 저희도 전화로 예.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예, 예. 방송국 나가서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예. 전화 연결을 미리 해놓잖아요. 예, 예. 작가분들이 뭐, 아, 잠깐 기다리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 목소리 들리다가 저희가 이제 여보세요? 이러면 예. 그때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예. 아우,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학부모님. 예. 제가 반가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요? 우리 저 트로트 천사 이효정 씨도 예. 노래는 프로잖아요. 예, 그러죠. 그런데 방송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떨린대요. 그럼요. 예, 긴장되고. 하고 입이 막 타고 물도 먹고 싶고 또 괜히 화장실 금방 갔다는데 또 가고 싶고. 그 긴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가수분도 예. 가수분도 그러세요? 아니, 그럼요. 스타분들요. 뭐 정말 이미자 씨, 주현미 씨, 현철 씨 안 떨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괜히 이러고서 맞아요. 그리고 긴장해서 그러는 거. 네. 기침하고. 맞아 맞아. 아를 많이 찾으세요. 네. 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처음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머님 굉장히 이렇게 목소리하며 성격이 굉장히 그 탁월하니 재미있고 굉장히 그 또 유튜 있으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래갖고, 건강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네. 저는 그냥 장사를 하고 있어갖고. 아, 무슨 장사 하세요? 예? 무슨 장사? 곱창 장사. 곱창 장사, 아이고, 맛있겠다. 곱창. 점심 안 먹었는데. 나 곱창 너무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장사는 어떠세요, 요즘에? 요새 그냥 저희는 제가 하는 지가 좀 한 16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다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매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이 계셔갖고 오실 때 단골 손님들이 많으구나. 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잘 돼. 그냥 그럭저럭. 아, 음성이 후덕하시고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님이 얼굴도 굉장히 미인이실 것 같아요. 아이고, 미인은 아니고 그냥 퉁퉁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 이효정 씨가 잘 보셨어. 그런 아니, 분들이 마음 좋으시죠. 근데 사실 어머니, 예. 저는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이렇게 이제 그 우리 트로트 천사 이효정 씨 같이 날씬한 것보다도 예. 약간 그 살이 있는 여성분이 맞아. 좋더라고요. 아, 저 많이 뚱뚱해요. 아? 부인이 좀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예. 아, 그래요? 예.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오늘 선마을 선생. 네, 선생님. 아, 진짜 곱창, 예,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러게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저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아니, 우리 면목동에 있는 대박 왕곱창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여기 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좋습니다. 면목동에 무슨 대박 왕곱창. 오, 이름 네. 좋다, 상호. 네. 대박 왕곱창. 예. 단골 손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네. 싶어요. 네. 네. 그 면목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 네. 대박 왕곱창집에 좀 많이 네. 방문하셔서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어머님은 아주 네. 일석이조로 네. 아주 그냥 멋집니다. 네. 자, 선마을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네. 선마을 선생 음악 주세요. 선생님. 엄마
잘 불러주셨습니다.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노래 들으니까 선물 보겠습니다. 네. 네. 자, 9점, 9점, 9점. 보너스 네. 10점이로구나. 아이야. 다시 보이야 밝은 둥근 딸이 둥글둥글둥글둥글 가짜 빠라. 아, 그거 15야 뜻 네. 아세요? 허허이, 내가 박사 서박사요.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그게 보름달이란 얘기 아니야. 그걸... 보름달. 그게요, 열 십자에 네. 다섯 오자에다 밤야자거든요. 그래서 15야. 아, 똑똑하시다. 우리 예? 서정우 씨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계속해서 또 예약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순창에 사시는 한판순 어머니 모십니다. 한판순 씨. 한판에 어떻게 된다는 거지? 네. 순창.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순창은요. 네. 물 맑고 인심 좋고 네. 내 볼거리, 구경거리 그리고 먹는 건 뭐가 유명하죠?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고추장이 고장입니까? 그렇죠. 아, 순창 맞아요? 고추장. 예. 아이고. 네. 황숙주 군수님 잘 계시죠? 황숙주 군수님이요? 네. 예, 어젯밤에 저 그젯밤에 저 벚꽃 축제 헌데랑 오셨던데요. 아이고. 예. 자, 한판순 어머니. 예. 70대신데 이렇게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예. 하는데 어떠세요? 마음이? 아, 7학년은 7학년 6반이나 된 뒤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네. 그냥 옛날에 너무나 힘들게 산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서 아, 나왔어요. 네. 노래 자랑엔 그렇게 해서 나오셨고 네. 네. 우리 어머님 이름을 보세요. 한판 그래. 한판 승리를 얻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 어머니 아, 예, 팔아서 반순이요. 팔아서 반순이 네. 아. 어머니 예. 혹시나 예. 70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다른 때 노래 자랑 나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 없고요. 네. 그 어렸을 때 16살 먹었을 때 네. 그때는 그 면단위로 그냥 네. 꿈꿀 때 예, 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한번 나가보고 안 나가고 그때 상 뭐 받으셨어요? 뭐 주던가요? 뭐 탄지는 모르고 하여튼 그 면단위에서 상은 탔었어요. 네. 네. 그때 네. 당시에는 뭐 홈이나 아니면 아니에요. 홈이나 아니고 그 뭐 탔어요. 그 뭐 저 아. 이거 뭐 저 그 그릇 있잖아요. 고무다라 예. 양판이나 그, 저는요. 고무다라 저는 예. 중학교 1학년 때 예. 이 동네에서 좀 떨어진 데였어요. 친구 집에 예. 놀러 갔는데 친구들이 뭐 천 원씩 내고 이걸 그 카드를 그래, 예, 신청을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저를 2등인가 3등 줘가지고 고무다리에 예. 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탔어요. 그때는 저 전북 순창군 인계면에서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16살 먹어서 나가서 뭐 상 한번 탔어요. 그때 부르신 노래가 뭐예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뭐 아, 잊어버렸어요. 60년, 그, 60년 됐네요. 예, 그 임자 선생님이 부른 노래. 하여튼 그거 불었었어요. 네. 이게 그때는... 네, 임자 선생님 좀 유명했었잖아요. 네. 예. 그거는 그대로는 어디 나간 적이 없어요. 쉽게 그냥 우렁맹 들한 것으로 살았어요. 네. 예. 네. 네. 저 오늘 또 노래를 여자 일생인가요? 네. 아유 참. 임자 씨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머니. 예. 네. 순창에 사시는 어머님 또래나 친구들 또 옆 주위의 동료분들을 위해서. 예. 네. 자, 한 말씀 하시고. 제 방송이 8시입니다. 예. 어머님 8시에 식사하시면서 드시면서 예. 또 방송 보시라고 예. 한 말씀 하시고 노래하죠. 우리 친구들이 방송을 많이 봐요. 모여서 합도 드시면서. 아, 예. 예. 그럼 말씀하세요. 동네 예. 친구들 나 텔레비 나왔은 게. 우리 말기 동생 친구들아 한판순이가 우리 오늘 노래 나온다 잘들 봐. 네. 우리 한판승 어머님이 네. 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예. 노래 들어보죠. 네. 네. 여자의 일생입니다. 네. 음악 주세요.
빠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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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늘상 우리 저 네. 트로트 천사 분께서 얘기하잖아요. 네. 자막 보지 말라고. 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8점, 8점, 9점. 보너스 9점이라고.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는 봄이죠. 네. 퀴즈가 있는 네, 날입니다. 장애인 달의 퀴즈를 네.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달의 퀴즈. 아, 퀴즈 아니고요. 아. 다섯 번째 참여자 모시고 퀴즈 보겠습니다. 그래. 네, 네. 자. 자,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네. 장순자 어머니. 네, 네. 아이, 트로트 천사만 보이고 서정훈은 안 보입니까요? 아, 네. 어디 갔다 오시길래. 네. 상계역에서 전화가 이제 핸드폰에다가 두 번을 주셨더라고. 네. 아, 그래갖고 막 뛰어오다가 안 돼가고. 어디 갔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숨이 차십니까? 상계역. 저기, 아니야, 저기, 저 네. 광화문에. 네. 예정님 시상업 가서. 네? 저기 방석 깎아 실. 예. 그거 이제 구입해갖고 오느라고. 네. 무슨 실을요? 저거. 예. 저기 자동차 커버. 예. 그거 이제 실 사가지고 왔어, 이 여성님. 아, 실. 따드린다 그런 거. 저를 따주시려고요? 응. 목도리 장갑. 아니, 자동차. 자동차 커버. 방석하고. 예. 네. 그거 해드리려고. 네. 실사하고 오느라고. 예. 너무 그냥 막. 어머니 이제 긴장하시고 네. 저 이제 숨 좀 돌리세요. 어머나 네. 저를 네. 위해서 네. 제가 차를 산 걸 어떻게 아시고? 아니 이성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BMW 뭐 그거 바꾸신다 그러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할머니가 BMW도 어떻게 아시네. 아니 어디 가서 방송을 했더니 그걸 보셨나 봐요. 방송 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차가 조금 클 것 같아서. 네. 조금 이제 커버랑 이제 방송 되게 하고. 네. 조수 운전석 그냥 커버랑 해서 15일날 보내드릴 거야. 감사하다고 한 말씀 보세요. 무슨 색으로 뜨세요? 아이보리요. 아이보리. 그 저기 반짝이 금, 저기 아이보리예요. 아우, 그 때 타지 않나요? 네? 때 안 타요? 아니요, 좋아요. 그건 그냥 막 손빨래 막 해도 돼요. 아니, 네. 그거 뜨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네. 해드리고 싶어서. 아유, 감사해요. 아니, 어머니.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서장훈님.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니요, 사실은. 아니요, 다음에 제가 한번 네.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서장훈 차는 뭐죠? 아, 저는. KTX? 예. 제일 비싼 거잖아, KTX. 어머니. 네. 저는 대리만족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저 트로트 네. 천사에게 이렇게 관심 두고 아이고. 사랑으로 이렇게 참. 네. 그 뜨개질을 해서 이게 한 바늘 한 바늘 정말. 연세도 많고 몸에 허리인가 어디 아프시잖아요. 아, 대단하신 장애예요 원래가. 교통사고로다가 장애가 있으신 1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예성님한테 네. 너무 죄송한 말씀. 근데 왜 예 말씀하세요. 예. 예성님은 왜 내 노래를 안 불러주시냐고 한번 그러셨는데 예 농담으로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러셨어요. 누가? 제가 그랬나 봐. 다른 우리 노래 부르셔서. 저기 영감님이 네. 이렇게 아파갖고 누워 있을 때 네. 아, 잠깐만요. 네. 핸드폰이 오나 보다. 예. 네, 받으시라 그러세요. 어차피 숨차 하셨는데. 네, 아. 그래요. 그때 무슨 할미꽃 사연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네. 인터뷰 하다가 네. 왜 제게 저 좋다고. 예, 예. 왜 내 건 안 불러주냐고 그러시는데. 네. 네. 우리 영감님이요 아파갖고 말 언어를 막았었어요.
네. 번호가 안 됐는데 네. 그 노래만 나오면은 그렇게 울었어요. 무슨 노래요? 우리 어머니 할미꽃 사연이 나왔어요. 사연. 그래서 그때 할미꽃 사연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제가 못 부르지만은 항상 네. 할미꽃 사연을 제가 불러요. 아, 자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그거 신청했어요. 그 노래 저기 먼 데서 절에서 네. 있는데 보고 들으라고 여기 이제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네. 예, 내려다보고 좀 들으라고요. 하늘나라 가신 네. 남편 실어증 오셔가지고 이 노래만 부르면 들으면 네. 눈물을 흘리셨나 봐요. 자 그럼 그래요 장순자 어머니 네. 이렇게 저희 짝꿍 트로트 천사에게 관심 두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할미코 사연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예장님 죄송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제가 한 수절만 불러볼게요. 뭐? 네, 자 한 수절만. 아니 아니 시간이 지금 네. 없으니까 아, 네, 어머니 네네, 다음 네네. 기회에 하도록 네. 하고요. 네. 할미코 사연 죄송해요.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음악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점수 볼까요? 네. 8점, 8점, 9점. 네. 보너스 9점입니다. 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왜 저를 그 시트카발 몸도 아프신데 그 실값도 그러니까요. 비싼데 왜 해주고 싶었는지. 감사. 예, 고맙고 감사하죠.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자, 뭐 어떻게 보답을 월요일입니다. 퀴즈가 있는 날이죠. 함께 풀어볼까요? 네. 장애인의 퀴즈. 이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입니다. 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버스일까요? 자, 먼저 보기를 드릴까요? 네. 1번 스쿨버스, 2번 저상버스, 3번 고속버스. 정답을 아신 분은 ARS 060-608-1004번이죠. 네. 퀴즈 참여도 4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네. 생각하시면 2번을 누르시고 전화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먼저 세 분에게 네. 드리고 네. 또 한 분에게 네. 즉석에서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석식품을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건강식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천국 나눔 노래자랑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만나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이순애 어머니세요? 저 강동구 천호 3동에 살아요. 아, 아이고. 천호 3동. 지난번에요. 네. 네. 제가 한 분 그때 지난주 예. 그러니까 화요일 아직 금요일인지 했는데 네. 그날에 왜 제가 했던 노래가 네. 안 나오고 그 전날에 한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제가 한 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재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무슨 사정이 예, 예. 있었나 보네요. 아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예예. 예. 어머니. 예예. 예. 천호동에서 천호삼동.
천호 삼동에서 몇 년이나 사셨어요? 전 오래됐어요, 여기. 네. 아, 뭐, 35년을 살았는데요. 그러셨구나. 네. 항상 노래자랑 제가 저 애청자예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어렵죠. 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는 네. 우리 손녀가 네. 와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 손주가 여기 같이 있어요. 네. 네. 그래 막 다다다다 애가 누르니까 돼요. 애들이 네. 잘하죠. 예. 아유, 그렇게 어렵게 오셨군요. 어머니. 예, 이게 지금 두 번째인데. 네네. 이게 제가 노래 부를 때요. 이거 껐어요. 지난번에 아이고 잘하셨어요.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네. 예, 테레비 어머니. 예, 그러니까 뭐 여쭤볼게요. 이거 할 때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무슨 노래 부르시죠? 네, 이효정 씨, 송두리째. 네. 오, 아~ 그러시구나. 아르켜드리죠. 어머니. 예, 예. 천호삼동에 거기 시외 버스 터미널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 예.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죠? 터미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거기서. 예. 저희 어머니가 늘 남한산성 가는 버스를 오, 타셔서 그랬어요. 예, 좀 나가만 있어요. 요 저게 저 그 길 건너서 건너서. 예, 천호동하고 사연이 맞네요. 예. 그렇죠. 어머니. 예, 예. 천호동 사거리하고 가깝나요? 어머니 사신 데하고? 예, 가깝지요. 천호동. 저희 집사람 예. 처형, 작은 처형, 큰 처형이 거기서 예. 다 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저게 여기 저 성심병원요. 네네. 예, 성심병원에 바로 경계선이에요. 아, 그 길동 위에. 쪽에 길동. 예예. 그 아. 길동이고 저는 천호동이고 네. 바로 여 저게 보험병원이 가까워요. 아이고 보험병원이 우리 어머니 아니라 입원했던 병원이 성심병원이 아. 가까워요. 성심병원. 예예. 전 올라서면 하든 요저저 그래 살고 있어요. 아유, 어머니 그러시구나. 예예. 어머니 아주 뭐 성격도 쾌활하시고 네. 매당년 몇 반이세요? 예? 매당년 몇 반이세요? 예, 그 6학년 7반요. 아, 6학년 7반. 나이, 네. 나이 많죠? 그거 나이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네. 우리 손녀가 저게 두 주째 지금 여기 우리 집에서 살아요. 네. 뭐 다다다다다다 눌러더니 대본 되더라고. 그럼요. 아, 지난번에는 애들이... 그 자막을 보고 이 테레비를 보고 하는 바람에 네. 뭐 저게 잘 반주를 못 맞추고 박자가 늦어지죠. 예. 아무튼 네. 이번에도요. 네. 반주 못 맞추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아, 네. 네. 예, 시작할 때 하나 둘 하나 셋, 둘 하나. 시작하면 노래하세요. 네. 예, 예, 예. 자 예. 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네. 트로트 천사의 노래. 송두리째. 송두리째. 네. 음악 주세요. 아니 송두리째 음악이 나오니까요. 네. 제가 이렇게 춤이 네. 덩실덩실 이렇게 춤췄어요. 야, 이제 전 국민의 노래가 돼서 네. 아주 흥겹고 좋습니다.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점수 보지요. 네. 9점, 8점,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아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모. 저 뭐 또 슬픈 사연, 좋은 사연, 기쁜 사연 듣다 보면요. 네. 시간 간 줄 모릅니다. 네.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나영 어머니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아, 경남 고성리에. 네. 누구라는 건 이름 나왔는데 네. 뭐 어디 사시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7반입니다. 예. 아이고, 나영 씨. 예. 나영 누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 문연주 문연주의 웃고 삽시다. 예, 웃으며 삽시다. 예. 아, 예, 웃으며 삽시다. 예. 그렇구나. 예. 자, 고성에는 지금 공룡세계 엑스포 열리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고성에서도 예. 이렇게 열리는군요. 맞아요. 예. 네. 자, 무슨 꽃이 피었어요, 고성에는? 요즘은 그거 네. 벚꽃하고 진주 그 진해 또 벚꽃 축제하고 지금 네. 벚꽃 많이 피었어요. 네. 김해 벚꽃 축제가 아주 유명하죠? 예, 예. 네.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진해. 진해. 예. 진해가 아니고. 어,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구경을 가시나요? 얼마나 몇 분 거리예요? 한 50분. 아. 50분 거리입니다. 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걸리시구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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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즘 뭐 이것저것 벚꽃이 그냥 한발이 돼가지고 네, 네, 저희 아파트 뒤쪽에도 산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막 꽃의 물결이에요. 꽃의 물결. 그리고 이제 그 나무 가지만 있던데 이제 다 초록색으로 이제 도화지에 살살살살 칠하듯이 이렇게 다 그냥 색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아니, 며칠 사이에. 어머니 또 이렇게 벚꽃이 떨어지면요 바닥에 있다가 바람이 좀 불면 눈꽃 내리는 것처럼 예, 예. 눈꽃처럼 예. 아, 정말 네. 제가 만발이요 만발 지금 네. 요즘 최고의 만발할 때입니다. 맞아요. 예. 네. 자, 벚꽃도 구경하시고 네. 어머님 이제 지금 농사 짓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어떤 가게신지. 아, 튀김 종류하고 반찬하다가 또 튀김 종류하다가 튀김 네. 주로 어떤 튀김을 만드신가요? 고추튀김, 고구마튀김, 야채튀김, 아, 여러가지 여러가지 하고 있어요. 고구마튀김 예. 먹고 싶네요. 아, 진짜 오늘 내가 공룡 엑스포 고갱 오시소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그럴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구마튀김 많이 주세요. 예, 간장에서 좀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네, 맛있겠다. 예. 네. 자, 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문현주 씨가 불렀던 노래죠? 네. 웃고 삽시다? 네, 아우, 침이 꿀꺽 네. 넘어갔어요. 웃으며 삽시다. 네, 주세요. 주세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점수 볼게요. 자, 점수 보죠. 네, 보여주세요. 9점, 9점, 9점 보너스 10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동일한 점수 두 분입니다. 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입니다. 네. 한 주가 시작되면은 네. 신명나고 재미있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퀴즈 할 시간이네요. 아, 퀴즈. 이쯤 되면. 어, 네. 네. 퀴즈가 있는 날이죠. 네. 예. 자, 네, 함께 장애인 날의 퀴즈입니다. 네. 네. 이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입니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의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버스일까요? 네, 정답을 아신 분은 ARS-060-608-1004번 네. 또 4번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1번 스쿨버스, 2번 저상버스, 3번 고속버스. 헷갈리실 거예요. 힌트 조금 맞아요. 드릴게요. 스쿨버스는 학교 버스고요. 그렇죠. 저상버스는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예, 낮게 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서 맞아요. 네, 휠체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아이고, 저상버스이고 고속버스는 똑똑하니 힌트를 지르시네. 너무 알려드렸네. 아니, 괜찮습니다. 고속버스는 아시죠? 네. 네. 2번이 정답이다 싶으시면 2번을 누르시고 전화를 네.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세 분에게 먼저 선물을 드리고 네. 또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즉석식품을 네.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어느새 이렇게 중반을 달려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는데요. 네, 네. 먼저 춘향아, 네. 요즘 봄이니까요. 네. 봄처럼 춘향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춘향아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나의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미칠 것만 같구나 춘향아 춘향아 내 사랑 춘향아 춘향아 천사 같은 미소로 선녀 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 춘향아 춘향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봄철에 춘향아를 부르니까 더 활기차 그러게요. 보이네요. 네. 춘향아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좀 많이 뜨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연습 중입니다. 아, 그래요? 분들도. 예, 네, 도전하실 거예요.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네. 트로트 천사 서정우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입니까요? 네. 경북 포항시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네. 김광영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시모 씨. 예.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예. 오랜만이에요. 모시모 씨. 네. 아, 모시모 씨? 아니,
말씀이 네. 조금 이렇게 좀 어디가 편찮으셔서 예, 예. 조금 네. 네, 잘 계셨어요? 예. 네,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예, 좀 있죠. 그러시구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예. 안 계시는데 누구를 의지하면서 사세요? 혼자. 혼자서? 아. 형님인가 누가 계시지 않나요? 예, 형이 있어요. 형이 돌봐주고요? 예. 형수. 예예예. 예, 예. 아, 그 형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미용실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호미곶에도 가끔 가시고, 그죠? 요즘에도 호미곶에 놀러 가시나요? 당장 안 가요. 요즘엔 예. 안 가고. 네. 네. 광영 씨. 예. 저 좋은 짝을 만나서 자, 행복하게 이제 또 사셔야 되잖아요. 텔레비전 켜놓으셨네. 네. 모든 게 여건이 자, 좀 어려워서. 네. 광영 씨. 예.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오리언스의 편지. 네,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잘 불러보세요. 네. 네. 텔레비 그 따라하지 마세요. 저 자막 보지 마세요. 껐어요. 껐어. 잘하셨습니다. 네. 자, 함께 듣겠습니다. 네. 오리언스의 네. 편지. 네. 음악 주세요. 내주고 바라는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내려가 너의 진실 얼어내고 난 그와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로 떠나봐 아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이렇게 말씀이 조금 어둔하셔도 좋고요. 그럼요. 어떤 누구든 네. 다 모십니다. 노래 함께 이렇게 참여한다는 네. 게 중요하죠. 네, 노래 좀 못하셔도 좋고요. 노래 네. 잘하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하죠. 기다리겠습니다. 네. 9점 보너스 9점입니다. 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저기 말씀은 네. 좀 그러셔도 노래 너무 또박또박 잘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네. 너무 노래를 바르게 하셨고 발음이 네. 좋아서. 네.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반갑습니다. 사시는 누구신지, 아, 황민자이신지요? 네네. 아, 여기 충북 영동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이미자 씨의 꼭 저기 흑삼도 아가씨. 흑삼도 아가씨. 네네. 어,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 7학년 1반입니다. 아유, 목소리도 세상에. 좋으셔라. 제가 사실은 목소리 듣고 네. 한 41살. 저는 50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혹시? 저요? 네.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세요? 네. 결혼은 몇 살에 하셨어요? 결혼요? 예. 결혼은 25세 했습니다. 아이고, 곧다운 나이에 하셨네. 네. 그때 얘기 좀 하죠. 아, 뭐 그때 얘기해요. 그때는 전부 그냥 구식이었지요. 구식 네. 좋죠. 속돌이 쓰고 원삼 입고. 한복은 네. 뭐 입었어요, 안에? 한복은 노랑 저고리 빨간 치마지요. 아, 촌스런 그 색. 옛날에 그거 네. 입었어. 네. 아니, 저 어머니는 정말 그 사랑받겠어요, 잉?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네, 아니 네. 그 다음을 여쭤봐야지. 네. 근데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아 신혼여행도 안 갔지요. 구식이니까. 그 시절에는 네. 안 가요. 그냥 그대로 가마 타고 그랬는데 뭐 그때는 네, 가마 타고 가가지고 네. 거기서도 뭐 하루 종일 네. 뜨뜻한 방에서 앉아있는구나 쪽들이 쓰고. 호롱불? 아이고 죽을 뻔 어머니 호롱불은 누가 껐어요? 그건 나중이야. 호롱불 몰라요. 그건 누가 껐는지도 지금 신랑이 껐겠지. 아이고 거짓말 한 45, 48년 이렇게 되는데 그 세월에 뭐. 아, 맞아. 저기 우리 올케 언니들 볼 되는 사람 보면요. 네. 시골에 이렇게 쪽들이 입혀서 뭐 이렇게 뭐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이렇게 하면 이웃집에서 각시 이쁜가 보자 그러고 뭐. 아, 문 응? 이렇게 창문 맞아요. 창문지도 이렇게 발랐는데 네. 그거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네. 어, 군역들 구서로 네. 어, 신부신랑이 뭐 하나 어떡하는가 막 아. 바깥에서 수근수근대고 웃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때 아니, 70대신데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리고요 네. 아우 우리 아저씨가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우리 네. 조그맣게 우리는 둘이서 네. 나이는 먹었지만 가게를 해요. 근데 가게는 네. 비밀이고 예. 그러는데 이 시간만 되면은 무조건 가게는 문 닫다시피 해요. 어머니. 여기에 미쳐가지고 우리 네. 아저씨가 저보다도 더 이거를 좋아해요. 아니 아버님 옆에 계세요? 네. 어, 아버님 전화 연결 안 될까요? 당연히 옆에 있지요. 이 프로그램을 어. 저보다 더 좋아해요. 아저 잠깐 바꿔주시죠. 왜 저러시지? 그래요. 그러면 연결 한번 합시다. 네네네. 아 우리 아저씨 소원 풀었네. 예. 아유 전화 좀 받으세요. 서정훈 씨. 여보세요. 아유 아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예. 최고의 멋진 남자 춘향아 물론 가수 서정훈입니다. 예. 예.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님. 즐거움을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복지TV 나눔 노래자랑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가게 문을 아니, 닫으실 정도로? 왠지 뭐 노래할지는 모르는데 네. 예, 뭐라 갑단성 암투들도 해가지고 노래는 할지는 모르는데 네. 누구 다른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는 참 좋아해요. 네. 아~ 듣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버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버님. 예. 트로트 천사 이효정 씨 이렇게 직접 통화하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두 분 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없어서 예,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네. 네. 어, 저희 트로트 천사 이효정 서정우가 아버님 그 건강 빨리 쾌회를 부탁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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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의 노래.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다고요? 흑산도 아가씨 준비할게요. 네. 자, 흑산도 아가씨 음악 주세요. 감사하죠.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9점, 이야. 9점, 9점. 보너스 10점이로구나. 똑같은 분이 세 분입니다. 현재 세 분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야, 날씨 변화가 너무너무 네. 많아요. 지난주에 청명이었고 그렇죠. 4월 20일 날은 절기상 네. 절기가 24번 있는데 그렇죠. 무엇일까요? 20일? 아, 바로 24일 날이요? 20일. 20일 날은 고구지요, 고구. 예. 공부해 오셨군요. 아, 고구가 그럼요. 뭔데요? 무슨 뜻인데요? 그게 비가 온다는 뜻이죠. 이야, 그게 예. 고구가 무슨 뜻인데요? 곡식을 위한 네. 비가 이제 내려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날 비 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야, 서정호 씨 요즘 날로 발전하십니다. 제가 박사 박사 서박사입니다. 네. 춘향아가 안 떠서 그렇죠. 네, MC들은 예.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이런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생방송 천국 나눔 노래자랑입니다. 네. 계속해서 즉석 참여자 또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엄마야. 어머. 엄마야. 어머나 어머나. 우리 엄마야. 최미란 씨네. 사랑하는 우리 엄마야. 정말로 가시려구요. 정말서 들어보자고요. 예쁜 소리로. 정말로 가시려구요. 잘한다. 나를 두고 가시려구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할게요. 그거는. 여기까지만 한 가지 물어나봐요. 어디로 가시려구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유. 우리 엄마 아프니 어디 아파 매달려봐도 뿌리치고 가시려고요. 아유, 그 노래 하나. 어떻게 배우셨어요? 유튜브에서 보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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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란 씨. 네. 아, 요즘 춘향아는 멀리 떠나갔나요? 오늘 부를 노래가 서정호 오빠의 춘향아입니다. 우와! 축하해요. 하이파이브다, 진짜. 간만에. 정말로 제 노래가 이제 사들어졌나, 시들어졌나 했더니는 이제 우리 미란 씨가 또 저를 귀를 팍팍 넣어주시는군요. 아, 그러면 떴어요. 아유, 고마워라. 네, 감사하고요. 네. 요즘 어떠신가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는 또 경주에 벚꽃 그랬군요. 누구하고 네. 가셨어요? 가족들하고요. 네. 가족들 친정 시댁. 저희 네 식구만요. 아, 애들하고 아. 신랑하고. 네. 네. 네, 그랬구나. 아이고 네. 인산인해죠? 너무 많았어요. 대단하죠. 사람만 뭐 네,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와. 저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동영상 찍어서 보내준 거 봤어요. 아, 네. 네. 난 우리 미란 씨만 이렇게. 소식을 들으며 네. 제 기분이 엔돌핀이 맞아. 정말 업되죠. 업이 되면서 네. 늘 그리고 또 엄마도 굉장히 그러게요. 또 저를 좋아하고 네. 계속해서 멋진 남자 어머니 성함이 뭐더라? 친정 어머니? 어머님께서 성함이 배금자 다짜. 예, 아이, 예.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나 배씨만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몰랐었죠? 몰랐어요. 잊어버렸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아, 맞아요. 진짜. 네. 우리 배금자 어머니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네. 자, 가족들 소식 또 벚꽃제도 갔다 오시고 네. 우리 미란 씨 그 아이들은 지금 건강하죠? 네, 지금 아직까지 근데 감기가 안 떨어져서 아, 날씨가 네. 낮엔 더웠다 저녁엔 춥고 그래서 근데 네. 요즘 감기가 좀 오래 맞아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번 달에 걸려서 지금 조금 나아서 이제 그래도 노래를 네. 부르는 건데 제가 못 부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코가 약간 자, 맹맹하다.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우리 미란 씨가 네. 멋진 남자 서정우의 춘향아를 이렇게 불러서 제가 감사하고요. 네. 자, 준비해드릴게요.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제 노래 춘향아 음악 주세요. 나의 사랑 그냥
땅도 울었다고 순양아 너 없인 못 산다 너무나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구나 순양아 순양아 내 사랑 순양아 네. 뭐 네. 기분이 너무 뭐 하늘로 솟지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9점, 8점, 9점, 보너스 10점이로구나.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예. 퀴즈가 네. 있는 날이죠. 네. 함께 장애인 달의 퀴즈입니다. 네. 네. 장애인 달의 퀴즈 보여주세요. 이것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입니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의 계단 대신 경사판이 이렇게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버스일까요? 자, 설명 다 들으셨으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네, 네 스쿨버스 2번 저상버스 3번 고속버스 정답을 아신 분은 ARS-060-608-1004번입니다. 네. 퀴즈 참여는? 4번이죠. 그렇죠. 4번을 누르시고 2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누르시고 전화를 놓고 기다리시면 네.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세 네. 분에게 먼저 선물을 드리고 네. 또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즉석식품을 준비해놨으니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이번에는 예약 참여자입니다. 네. 충북 영동군으로 달려가 볼까요? 네. 신대호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효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좀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쭤봐도 돼요? 다른 분들 좀 참여 좀 많이 하라고요. 아유, 그렇게 배려, 깊은, 배려. 깊은 뜻이. 예, 예.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아, 우리 아버님 예. 배워 노래 중저음의 목소리 주인공이십니까? 무슨 일 하시는데요? 예. 무슨 그 무슨 슈퍼마켓. 아니야, 블루베리 하시는 거. 아, 블루베리 예, 맞아. 예, 맞죠? 예. 네. 올해는 이제 블루베리를 위해서 뭐 준비가 돼 있죠? 비닐하우스에? 예?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 커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이제 꽃이 아직 피기 전에 있습니다. 아, 비닐하우스에서 예. 키우나요? 예? 예. 비닐하우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노지에다가 비가림 재배해 가지고 합니다. 네. 네. 아버님. 그래야만이 그 당도가 더 좋아요. 아, 아버님. 그렇지. 예. 블루베리로 치약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정말? 요즘 신품이 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예예. 그렇게 아. 손이 많이 간다죠? 예예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블루베리가 비싸요. 좋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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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래요. 작년에는 그 블루베리 하셔서 얼마나 수확을 하셨어요? 수입이요? 수입이? 네, 얼마 네. 못 했어요. 면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작년에는 얼마 못 했는데 네. 대신 이제 직거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아, 직거래를. 이래서 이제 그 좀 수입이 좀 많았죠. 네. 아, 많았으면 억단위? 예. 예. 억단위까지. 아이고, 좀, 귀다우잖아요. 억단위도 하셨어요? 예, 직거래 이제 그 직접 그 소비자들한테. 근데 뭐 조금 하셨다 그래요. 많이 하셨네. 예. 지난번에 어디 사시는 꿀 하시는 분하고 비슷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전화번호 알아놨다가 블루베리 예. 주문해서 먹어보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것은요. 네. 그 블루베리는 예. 그 이제 사 드셨다가 예. 냉장고에다 그 네. 냉장고 얼음 냉동실 그 저장고에다 얼려가지고 김치 네.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네. 얼고도 딱 1년 내내 드셔도 돼요. 갈아서. 아 네.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그게 좋습니다. 네. 저도 그게 탈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블루베리는 예. 일체 그 뭐요 농약을 안 치거든요. 아, 네. 그 이제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따서 저도 막 그냥 따면서도 먹어요. 아, 아버님 자체가 명품이신데요. 뭐 블루베리는 뭐 두 말할 거 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뭐. 아무나 명품이구나. 그럼요. 이효정이도 명품이고 신대원님도 명품이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은 진짜 목소리 자체도 명품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 예. 자, 말씀은 요만큼만 나누고 시간이 없어서요. 예,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불러주시고 또. 예. 또 얼마 후에 다시 신청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중저음의 목소리죠. 네. 노래 듣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조용히 보내리. 내 순정 얼룩져져 아쉬운 조여도 헤어지는 서러움을 그 누가 소리 진짜 멋지게 잘 불러주셨습니다. 점수 네. 볼게요. 10점, 9점, 9점 보너스 고지아미로구나. 동일한 점수 네 분입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자, 계속해서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네. 측석 참여자 또 만나볼까요? 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세요. 예, 예. 아니, 트로트 천사 씨는 아세요? 네, 김의남님. 네. 많이 성함 들었죠. 서울 어디 사시던데? 강북구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네, 요즘 좀 바빴어요. 네. 바쁘면 좋아요. 바쁘면 좋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네, 안동역에서요. 안동역에서. 아유, 궁금합니다. 몇 학년 몇 반이시죠? 50대 후반이에요, 이제. 아, 은암 씨 50대 후반이면 뭐. 요즘에 이제 봄인데 가끔 운동 뭐 산에도 가고 그러시나요? 네, 예, 북한산 바로 그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산에 가시고. 아니, 요즘 그 경기가 좀 어렵다는데 서울 경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려워요. 예. 자, 그러니까요. 그 경기가 어려울 때 피해 네. 나가는 방법은 바로 전략. 예. 아니, 제가 메들리를 냈잖아요. 우와. 근데 그것도 이렇게 안 팔린다고 그 도매상인가 소매상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6개월 동안 노래 뭐 만들고 녹음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CD 40곡에 12,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싸서 안 사는 거예요. 40곡 들어있어요? 네. 고생하셨네. 6개월 동안 만들고. 나는 한 곡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예. 자, 우리 김은암 씨. 네, 예. 오늘 그 안동역에서 준비하셨는데 네. 가족과 함께 재방송 보시면서 네, 예. 예, 재미나게 이렇게 꼭 식사 출연하신 분들은요. 재방송 네. 보지 말라도 다 보세요. 그럴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 건강은 어떠십니까? 다들 건강해요. 아유.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더 건강하게 살고 네. 열심히 살자고 한 말씀 하실까요? 우리 가족 뭐 여전히 행복하고 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별일은 없으신 거죠? 예, 예. 집안에 특별한 일 없으시죠? 예, 예. 예. 원래 고향은 어디신가요? 전남 나주예요. 아, 그때 그 말씀하셨다. 역시 나주 배처럼 목소리가 그냥 구성지더라. 네. 라고 생각하셨어요. 고향에 나주의 봄 그리고 백꽃이 아마 지금쯤 피어 그렇죠. 있을 겁니다. 네, 그곳을 그렇죠. 생각하면서 예, 예. 안동역이지만 나주역을 생각하면서 잘 불러주세요. 네, 자, 안동역에서 음악 주세요. 주세요.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먹고 녹는다 기적놀이 끝난 밤에 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네. 네 점수 볼까요?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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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10점이로구나. 네. 오늘 10점 대박입니다. 오, 오늘 왜 이렇게들 네. 잘하시죠? 이효정 씨. 네. 아, 오늘 이쁘게 옷을 입으셨는데. 네. 야, 꽃이라고 한송이라고 네. 불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꼭 도화꽃처럼 보여요. 도화꽃이 이런 색 아니죠. 도화꽃이 무슨 색인가요? 도화꽃이 복숭아꽃인가? 아이고! 뱀가? 어떻게 하셨어요? 한 시간 밖에 앉았더니 머리가 야, 지금... 역시 우리 이효정 씨는 똑똑 박사시네. 생각 좀 해볼게요. 도화는 봄향기라 네. 이름은 봄춘자 네. 향기향자 춘향이라 불렀더라. 무슨 꽃이에요 그래서 도화가. 그것이 예. 소리에 나옵니다. 아, 도화꽃. 그래요. 도화꽃이 네. 복숭아꽃 맞아요. 그죠? 네. 이화, 이화는 백꽃이. 이화는 헷갈리네요. 아니, 백꽃이 헷갈려요. 백꽃이 네. 도화라니까 네. 왜 그러세요? 자,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계속해서 네. 축석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로트 천사 이효정 씨입니다. 네, 우리 이효정님은 그 여기 복지 집에서도 자주 보지만. 네. 가요 무대도 또 나오셔가지고 예.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노래 잘하시는 분이죠. 야, 아이고 우리 서정호 씨한테 올무셨네. 아니,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우리 아버님이 하시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요 저를 이제 트로트 천사라고 불러주세요. 메들리에 네. 이제 22년 전에 닉네임이 트로트 천사. 네, 팬클럽에서 네.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칭하는 이름이 제가. 이제 어머님 오신다고 아. 네 트로트 천사 인간극장 출연하면서 저 사람이 가수냐 천사지 이러면서 네. 지어주신 건데 메들리에 이제 이효정 옆에 트로트 천사 이렇게 뚜렷하니 매겨놨어요. 아니 괜찮아요 이름이 괜찮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우리 아, 그 네, 메들리, 대한 네 메들리 판 내셨어요? 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시판 돼서 판매가 들어갈 거예요. 40곡이 들어가 있답니다. 예, 그거 사야지. 이제 저기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된대요.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이름을 안 밝히고 남녀가 불렀고요. 후배 가수하고 20곡씩. 네. 이제 저희가 그 제작을 해서 돈도 많이 들었고, 여기 이제 방송국에 이제 노래하고 퀴즈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상품을 좀 이렇게 여러분께 다 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선을 보일 예정이에요. 아, 예. 네. 만약에 당첨이 안 되면 하나 뭐 사서 좀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내준다고 그리요. 영업하고 있네. 예. 자, 아버님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울고 웃는 박달재요. 네. 네. 자, 울고 웃는 박달재 함께 네, 뭐 들으면서. 더 말씀 나눌 예. 거 더 없으세요? 네? 다른 분 참여하시게 네. 얼른 시작하세요. 뭐. 아, 그럴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네.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네. 멋을 많이 아시는데 네. 아버님 네. 그래도 아버님의 네. 시간은 있는데 우리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울고 웃는 박달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 주세요. 주세요.
고개마다 크기마다 울었소 소리쳤소 니가 좀 깊어지도록 네. 고름는 막달째 네.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점수 보죠. 네, 보여주세요. 9점, 9점, 9점 보너스. 이야. 대박 10점 미로구나. 6분인가 보다. 예? 오늘 왜 아유.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이효정 씨. 네. 아, 트로트 천사 이효정 씨.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네. 네. 재미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심 걱정은 다 지워버리고 네. 우리가 뭐 인생 뭐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아버님이 맨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그럼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걱정? 예. 저 같은 네. 멋진 남자는 무엇이 걱정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업자야 되지. 우리 마누라 이쁘지. 네. 뭐 하는 일 잘 되지. 걱정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 아, 부럽네요. 부럽죠? 이제 들여다보면 네. 무슨 고민이라도 아, 저 집은 아니,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천사께는 뭐가 걱정이세요? 저는 걱정이 이제 자식들 애들이가? 잘 되는 거. 돈 더 네. 많이 버는 거. 집을 두 채 갖는 거. 돈이라는 것은요. 적당히 제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건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참여자인가요? 그런가 네. 벌써 그래요? 만나보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점잖은 우리 김경숙. 네. 김경숙 어머니는 어디 사십니까? 저 성북구에 살고 있어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네? 남자 춘향아 서종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멋지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다 멋지고 좋잖아요. 아 멋지고 좋아요. 아니 우리 트로트 천사께서 저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머니에게 네. 멋지게 생각 드냐고요. 어머님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아 보고 있죠. 지금 방송 껐습니다. 네. 아, 서정우를 멋진 네? 남자로 보이냐는 얘기죠, 어머님. 아 네.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 뭐 멋지죠. 젊으면 멋진 젊은 자체가 멋지지 않아요? 아니 연세가 몇이시길래? 저요? 네. 올해 몇 나이 많아요. 6학년 9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6학년 9반은 그것은요. 한 100살은 잡숫고 많다 그러시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니에요. 89세, 네. 78세 네. 그 정도 돼야. 그런 분들이 69세 그러면 60몇 인생이라고 얘기하지요. 부러워하지. 어찌 69세가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아직 그 나이는 잽이 안 되지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나이는 처녀 나이입니다. 네. 어머니. 네. 슬하의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아, 남매입니다. 네. 결혼 다 하시고요. 네. 하고요. 네.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제가요? 이제 나이 먹으면 그냥 뭐 다 그렇죠. 뭐 별로 크게 나쁜 데는 없고요. 아유, 다행이에요. 건강 관리는 네. 어떻게 하시고요? 뭐 건강 관리 뭐 조금 움직여주고 운동 조금 하고 그러죠.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세요? 아 먹는 음식은 주로 야채. 아 그러니까 저렇게 명랑하고 재밌게 사시는 거야. 고기도 간혹 좀 드셔야 해요. 아 간혹 먹기는 먹는데 별로 네.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가끔 좋아하지 먹죠. 않으시면 뭐. 네 가끔 네. 먹어요. 우리 어머니는 오래오래 만수무강 하시겠어요. 네 어머니가. 감사합니다. 음식을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고기 먹고 싶을 때는요. 네. 두부를 먹으면 됩니다. 아, 그 두부도 좋죠. 잘 먹. 그런 거를 네. 주로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예. 어머니. 네. 에, 69세 69년을 사시면서 좀 못했다. 아쉬웠다. 이건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 있으십니까? 네. 글쎄요. 지금 살아온 거를 생각해 볼 때 네. 조금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를 돌아보면 조금 바보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어느 면에서요? 어느 면에서? 어느 면에서라기보다는 좀 뭐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네, 좀 사는 네. 게 네. 좀 힘들게 살았었으니까. 그렇죠. 모든 다시 것이. 다시 세상을 태어난다면 잘 살아보고 싶죠. 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저 어머니. 네. 우리 옆에 짝꿍 트로트 천사 네. 이효정 씨는요. 네. 소원이 있다면 뭐요?라고 내가 물었더니는 어머님이 네. 그 저 하늘로 먼저 가신 어머니께서 네. 네. 그때 그 30년만. 네, 이효정 씨 그거 네. 그 인간극에 제가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보고 정말 마음도 아팠고 아 네.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라고. 근데 그 부분께서 네. 아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셨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네. 한 30년만 더 사셨으면 100살만 제가, 사셨어도 예,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쉬워요. 네, 효녀라서 네. 그러죠. 그럴까요? 그럼요. 효녀라 그러죠. 효녀 안에 푸른 네. 생각 절대 못합니다. 아우, 아까 그러니까 저 천호동에 사시는 분이 거기 그 천호동 그러니까 또 어머니 생각이 몹시 났어요. 네. 그 병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게 좋지 그런 않더라고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복받은 여인입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우리 어머님처럼 말씀처럼 전 국민의 자녀들, 모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며느리, 그리고 딸들 네. 다 부모 이렇게 네. 효부, 효녀하면서 네. 멋지게 살자고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음악 주세요. 모든 것을 묻어버리고 거기 아주 예술로 잘. 그러니까 제가요. 네. 그 알바할 때 이 네. 노래를 불렀는데 네. 여성분들이 또 이 노래 좋아하시더만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네. 9점 보너스 9.15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네. 자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네. 우리 엄마 딸. 예, 우리 엄마 딸인가요? 보고 싶었는데. 네. 신곡 나오면 곧. 뮤직비디오 준비해야죠. 네, 네. 이제 신곡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 아까서부터 천호동에 계신 분 때부터 엄마 모습이 생각나는데 이 노래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쁜 딸 혜미와 이효정 씨가 불러드립니다. 네. 엄마와 딸 뮤직비디오 보여 주세요. 벌써 이렇게 컸으니 세월
어쩔까 어이 보낼까 이렇게 네. 보니까 더 명랑해 보여요. 네. 저기 29일 날? 27일 날 목포에 가요 톱10 5월 9일 날 네. 네. 가요 무대 특집에서 뵙겠습니다. 네. 많이 좀 그때 방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점수가 모아졌습니다. 네. 먼저 선물부터 드려야죠. 네, 퀴즈는 이런 퀴즈였고요. 정답은 네. 바로 2번. 2번입니다. 정답자 먼저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로 발표하겠습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2809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하고요. 3541님 축하합니다. 010으로 시작됩니다. 8047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식품 받으실 분을 네. 자, 즉석식품 055 네. 끝번호 0300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네. 인기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인기상 참가번호 오늘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실까요? 인기상입니다. 네, 김은암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차상입니다. 네, 자, 아차상. 월요일입니다. 참가번호 아차상 누구실까요? 과연 멍멍멍 김재윤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막상막하라서 축하합니다. 오늘의 장원을 발표하겠고요. 그렇죠. 월말 결선에 가실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장원. 자, 장원입니다. 참가번호 얼씨구 신대호님 축하합니다. 네, 시상에 못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신대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얼마나 기쁘세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 네. 네. 오늘 저녁 식사는 네. 너무너무 네. 즐거운 식사가 네. 되지 않을까. 예, 늘 삼겹살 드세요. 그러잖아요. 1등 하면 네. 삼겹살 드시고 뭐 맥주 드시고 아니, 또 대방송 보시고. 멘트를 바꿨어요. 네. 네. 행복한 식사 자리가 되실 것 네. 같아요. 오늘요. 그 예. 동일한 점수가 6분인가 그렇게 되셨거든요. 네네. 네. 아주 영광이십니다. 그분들을 다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요. 모셔놓고 예. 1등을 하셨으니까요. 예. 이 기쁨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달하고 싶으세요? 아, 거기 우리 복지TV의 네. 나눔노래자랑의 그 시청자들. 네. 전국에 계시는 그 시청자님들과 네. 또 거기 이제 종사하시는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네. 네. 예, 이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앵콜송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전화 네, 끊지 마시고 네. 앵콜송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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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자,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가져요. 네. 근데 지금 5월 9일 날 네. 우리
트로트 천사께서 그 네. 효 무대잖아요. 가효 무대, 가요 네. 무대가 그날 노래 어떤 노래였습니까? 엄마와 딸을 하죠. 엄마와 딸. 네. 아이고 혜미도 네. 같이 그렇죠. 출연하시겠네요. 목포에도 또 27일 날 제가 또 네. 녹화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자 이렇게 이 뭐 처모 네. 시간 뭐 금방 금방 갑니다. 네. 네. 무엇보다 또 이렇게 떠나가신 어머니를 또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여러분도 계시고 사연 그렇죠. 사연 노래 굽이굽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네. 복지TV 나눔 노래자랑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슴 떨려.